말 많은 레고랜드 굳이 네네 맞죠? 중도? 레고랜드 지금 쭉 보면은 아직도 거의 그냥 허우벌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내년에 완성된다고요? 네, 내년 3월에 아닌 것 같은데 오픈 지금 8월인데요? 아 근데 이쪽은 그런데 이제 저쪽으로 못 들어가기는 저쪽은 조금 막혀 있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막혀놓은 데는 좀 약간 놀이기구의 위치는 좀 잡아놓고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어떤 부지로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땅을 다지는 정도? 그래서 아직 공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원래 올해 7월이 개장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점검팀이 못 온다고 했는데 이제 점검할 게 없어서 좀 의아하긴 한데 공정률이 지금 더 이상 이제 발을 빼기는 어려울 정도의 공정률은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춘천의 레고랜드가 만약에 정말 백지화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백지화되면 이제 춘천시는 난리가 나기 때문에 더빈트 자산부터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제 막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금 부지가 어쨌든 되게 넓어요. 그래서 사실 관광산업이 그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이제 워터파크라던가 호텔 뭐 리조트 사업 뭐 이런 전반적인 거랑 같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게끔 좀 크게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신한산업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뭐 10년을 기다렸지만 언제 되냐 했지만 결국 되긴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고랜드도 결국에는 이제 오픈이 될 텐데 과연 그 수혜를 볼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 사실은 실수요자분들은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좀 널브러진 상태에서 외지인들이 더 먼저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그 외지인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스팟별로 이렇게 조금씩 네. 봤는데 총평을 해주신다면 춘천은 우선 딱 봐야 될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온이동, 태계동, 석사동, 석사, 호평동, 호평, 소양로 2가. 소양로 2가. 네, 이렇게 다섯 단지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온이동의 신축과 그 주변에 있는 주신축과 구축들 그리고 태계동이 좀 커요. 춘천에서 태계동이 가장 좀 볼거리도 많고 큰데 네. 남춘천과 한숲시티 사이, 한숲시티와 그 석사동 사이, 그리고 석사동과 태계동을 기준으로 한 이 농공단지까지 이렇게 잠깐 스팟을 이렇게 세 개로 태계동을 나눠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태계동, 석사, 후평 세 개만 봐라 했었어요. 그럼 세 개 중에 순서대로 보자라고 하면 태계, 석사, 후평 순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후평동의 우미린이라던가 일성투루에 우리가 봤던 걔네들이 이제 신축에 들어가면서 이제 석사동에는 딱히 신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후평동이 위상이 좀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둘러보시니까 어때요? 그 태계동의 한숲시티와 후평동의 2019년식 우미린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철저히 외지인 입장에서 네, 오늘 외지인 처음 때. 제가 본 입장입니다. 뭐 제가 여기 살아본 건 아니니까 딱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나요. 제법 납니다. 그죠? 이 느낌 자체도 다르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느낌? 태계동과 후평동의 약간 차이가 약간 똑같진 않지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서 그 단지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후평동 같은 경사도가 좀 많이 져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일지라도 더샵도 그렇고 우미린도 그렇고 일성트루엘도 그렇고 다 경사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호평동은 사실 제대로 이제 개발됐다기보다 이제 단지 이렇게 신축이 좀 하나 둘 들어온 거고 이제 태계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개발된 인프라들이 빵빵한 상태에서 이제 준신축들이나 구축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이 좀 널려 있는 편이고 솔직히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지금 춘천이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후평동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단지들이. 그것들에 대한 먹을거리가 계속 있으니까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찾아서 오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오게 돼서 지금도 춘천시는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행하고 있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접근할 때도 리스크 적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메인 테마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빠졌을지라도 본인의 출구 전략이라던가 가치가 남아있을 지역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퇴계동은 그 가치가 괜찮은 애들이 한숲시티 입주 이후로 아직 회복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챙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온이동에서 또 볼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세 개만 꼽자 이러면 저는 이렇게 챙겨 볼 거예요. 레고랜드가 이제 내년이면은 개장을 할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발 뺄 수 없어요. 공정률이 이미 많이 진행됐어. 그래서 그게 개장이 되면 어쨌든 이제 떠오르는 건 소양로 2가 그리고 그 옆에 또 더샵이 새로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도 위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 레고랜드 섬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또 거기도 경사도가 또
빵빵하거든요. 경사도 높으면 또 뷰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이용했을 때 우선은 이제 춘천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퇴계동, 석사동, 후평동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좀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레고랜드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온이동, 근화동, 이제 소양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쪽으로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온이동과 퇴계동은 그 벨트를 형성하는 그 핵심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릴 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애들 중에 가격이 이전에 흔들렸던 가격이 회복될 만한 애들.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거의 공시지가 1억에만 들어와서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준신축급 애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콕 찍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개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가격 1억 이하를 나는 보고 싶다. 최우선순위. 지금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올해 넘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저층만 있는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순서대로예요? 아니면은 뭐? 갭이 완전 붙었어요. 아. 까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충분히. 춘천에서. 실투금을 최소화하면서. 예. 수익을. 만약에 올해 하반기 전세가가 조금 올라준다고 하면, 무피 플러스 피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거의 뭐 1,000만 원대 거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만 맞춘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전세가 상승률도 지금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근데 이제 춘천 공급 없어요. 네. 춘천 공급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안전하지. 근데 이미 잡혀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걔네들은 우리 준신축이랑 구축이랑 너무 멀어. 가격대가 이미 춘천에서도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와도 걔네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거기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세가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매매가랑 근데 이 춘천이 흐름이 딴 데보다 늦었어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매매가랑 지금 전세가랑 붙은 지 꽤 됐어. 근데 그걸 잘만 활용하면 올해 하반기에 수익률 좋게 정말 그 시등록세 빼고 필요비용 빼고 무피 플러스피는 괜찮지 않은 지역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원주에만 그렇게 하고 왜 여기는 가만히 놔뒀죠? 원주가 호재가 많으니까 대형 호재가 많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호재가 많은 거지. 눈에 띄는. 근데 춘천은 레고랜드로 우려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한 5년 6년은 우려먹은 것 같아요. 지쳤나? 지친 거지. 근데 그거 지쳤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안산의 신안산선 호재도 약간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치다 이제 착공한다고 했는데도 요번 해에 착공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아닐 믿어 거야. 아닐 안 거야. 믿어. 너네 그렇게 얘기한 지 벌써 지금 자기네들 몇 지금 한 3-4번 5번 이상 겪어서 10년이 지났다 이거죠. 이제 안 믿어. 삽 뜨는 거 보고 움직일래. 아주 안산이 진짜 늦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외지인이 오히려 그 막바지 좀 빨리 들어가신 분들이 오히려 돈을 벌죠. 실수요자분들은 이제 그치.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정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지. 근데 약간 춘천의 레고랜드도 약간 그런 느낌처럼 지금 한 5년 이상 딜레이가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뭔가 되면 그래도 그게 관심 없다가 나중에 가격이 이만큼 올라와서 아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투자자인 저도 너무 질렸어 사실. 너무 딜레이 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와보니까 역시 지방은 지도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직접 와서 보고 한수 신티도 보고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춘천도 참 어쩜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특징이 참 있는지. 그렇죠. 구역마다 좀 틀리고 또 신축도 신축에서에도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죠? 네. 신축이 몇 개 없는데도. 네. 그래서 그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춘천이 직접 와보셔가지고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였었고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저는 이제 오늘 메이트라니까 설명을 들어서 이제 그걸 좀 예의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그렇게 될지 그리고 시행이 또 레고랜드 사업이라든지 완성에 의해서 주변이 또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죠. 레고랜드랑 그 의암호 개발 벨트가 이제 가시화되고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여기에 관광 산업이 이제 떠오르면 그제서야 이제 춘천의 활기가 띄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서쪽 라인이 또 달라지겠죠. 너무 강원도에서 사실 제1지역인 평가가 제일 높은 데는 사실 춘천이에요. 원주가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원주가 괜찮긴 한데 춘천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스팟에서 또 어디가 될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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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또 찍으러 간다. 안녕. 여긴 풀.
벌레가 날 좋아하나 봐.